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많은 레슨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입문자와 초보자를 위한 레슨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립 잡는 법, 그 다음에 스탠스 만드는 거, 그리고 파스처 잡는 법, 그리고 제 공 위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공 위치는 초보 입문자를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중상급자에게도 지금 내가 샷이 안 되고 있고 이러한 슬럼프에 빠져 있다, 아마 이 포인트를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레슨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바야흐로 이제 에임과 얼라인먼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임과 얼라인먼트, 어느 정도 이 셋업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임은 우리가 좀 그냥 영어로만 생각을 해봐도 무언가 조준을 한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얼라인먼트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그 예전에는,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타이어가 이렇게 좀 틀어지면 그 바퀴를 얼라인먼트라고 해서 같이 무언가를 평행을 맞추는, 방향을 맞추는 그러한 동작을 얼라인먼트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선. 근데 이제 골프에서도 얼라인먼트는 뭐냐면, 우리 스탠스 했죠, 그 다음 파스처 했죠, 그리고 우리가 맞춰야 되는 선들이 있어요. 그 선을 전체적으로 맞춰주는 그 동작을 얼라인먼트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취하는 마지막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셋업이라는 동작은 뭐냐면, 우리 뭐 달리기 할 때도 레디, 셋 하고 고 하고 달려가잖아요. 셋업은 공을 치기 직전에 나의 몸의 준비를 완료하는 그 자체를 셋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껏 그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에임과 얼라인먼트까지 왔는데, 얼라인먼트까지 딱 하게 되면 이제 셋업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셋업 레슨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백스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래 참으셨어요. 자, 에임은 뭐냐면요, 내가 타겟을 보고 조준을 하는 형태를 말해요. 타겟을 보고 조준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 앞에 그 보이는, 글쎄 마우스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마우스 보이시죠? 요 부분이, 요 타워가 있는 부분이 지금 정확히 직선 방향인데, 자, 에임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공은 이제 내려져, 아이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려져 있을 때, 보통 이제 에임을 편하게 하려면 뒤쪽에 와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뒤쪽에 와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에임할 때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에임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순 있겠습니다만, 자, 잘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에겐 무엇이 있죠? 이 클럽이 있어요. 골프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채를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립 배웠잖아요. 빵 해서 잡고, 그 다음에 위에다 씌우는, 뭐 오버래핑이든 인터락킹이건 그 그립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주시라는 걸 따져야 되는데, 주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카메라 렌즈를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어떤 쪽 눈으로 정확히 보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봐선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딱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손을 모아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원 안에다가 눈을 주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 주시가 지금 어딘지 이미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른쪽 눈을 감아보면 카메라가 보이잖아요. 왼쪽 눈을 감아보면 오른쪽 눈으로 해서 카메라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대한민국 사람의 대부분, 특히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대체로 주시를 오른쪽 눈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아픈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맞췄을 때 그 카메라 보이지만, 이렇게 감으면 오른쪽으로 보이지만 오른쪽 눈을 감으면 카메라가 안 보이는, 아 그래서 나의 주시는 오른쪽 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왼쪽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내 주시 방향으로 맞추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오른쪽 눈이기 때문에 오른쪽 눈 앞으로 두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왼쪽이 주시라면 요런 식으로 맞춰지는 형태가 취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냥 두 눈을 바로 떴을 때 딱 맞춰지는 이 형태를 맞추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요 샤프트를 관통을 해서 렌즈가 보여요. 그래서 요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공 딱 샤프트를 들었을 때, 한 손으로 들어도 됩니다. 한 손으로 들었을 때 양쪽 눈으로 봐도 되고 오른쪽 눈으로 봐도 되는데,
샤프트 그리고 공 타겟 제 눈이 한 요쯤 오면 공이 이쯤에 올 거고 그 다음에 타겟이 이쪽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기울인 형태로 두게 되면 제 샤프트 안에 공이 전부 다 들어가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딱 보면 저는 그냥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샤프트를 관통을 해서 그 뒤쪽에 카메라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약간 위쪽을 쳐다보면 제가 보내고자 하는 그 방향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예 맞춰지지 않겠죠? 이렇게 세워서 그 안에 들어가게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후방이라고 생각되는 이렇게 오면은 직후방이 아니죠. 직후방이 아닌데 샤프트 위에다 공을 올려놓으면 이 샤프트 위에 저 타겟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뒤로 와서 자 뒤로 와서 딱 맞춥니다. 이렇게 맞춰요. 그래서 제 지금 등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샤프트에 있는데 이쪽 관통을 해서 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윗부분에 타겟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서 맞추게 되면 아 이렇게 이쯤일 때가 내가 에임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본 자세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세팅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만약에 충분히 이게 맞았나 안 맞았나 봤는데 이 에임을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공 실제로 쳐야 되는 이 공이 있고 에임하는 그 타겟이 있으면 저게 깃발이 될 수도 있고 뭐 벙커가 될 수 있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그 구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공과 타겟을 올려놨더니 이 같은 샤프트 선상 위에 이 한 30cm 앞쪽에 요 지점에 티끌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티끌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화면상으로 보셔도 공 타겟이 연결되는 걸 아마 대충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공 맞추고 공 두 개가 이제 공은 사실은 한 개죠. 공은 한 개인데 앞에 있는 공은 진짜 공. 그래서 샤프트를 관통을 해서 여기쯤 올려놓고 타겟에다가 지금 현재는 저 앞에 공은 원래 없는 그 친구예요. 그 다음에 타겟을 올려놓으면 이 연장선상에 있는 공에서부터 30cm 앞쪽에 티끌을 하나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티끌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공으로 제가 놓긴 했지만 만약에 이러한 티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만약에 티끌이 있다면 지금은 공이지만 공 위치에다 티끌을 같이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는 건 아니지만 뭐 잔디 마른 풀이라든지 약간 자국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의 이제 에임 동작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저기 100m, 150m까지 조준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렇게 들어서 연장선을 뽑아냈고 그 앞쪽에 있는 티끌을 하나 찾았어.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저 멀리 있는 그 타겟의 미니어처 타겟을 앞쪽으로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공보다 앞쪽에 30cm 앞쪽에 있는 이 지점을 갖다 이제 조준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얼라인먼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는 에임은 다 끝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에임을 한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보다 앞쪽에 어떠한 티끌을 찾아내서 정확하게 서기 위한 그 준비 동작을 하는 게 일단 에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에임이 딱 끝나면 아 저기에다가 내가 이제 맞춰서 서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냥 처음에는 뒤어서 막 했지만 내 몸에 모든 정렬을 갖다 해야 돼요. 그때부터 셋업이자 얼라인먼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라인먼트는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선이 있고 그 다음에 맞춰야 되는 중요한 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그 앞쪽에 있는 티끌 뭐 원래 아까 공으로 제가 표시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놓냐면 순서가 다른데요. 이건 제가 나중에 프리샷 루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앞으로 들어보실 텐데 스윙을 하기 이전에 뭐 연습 스윙을 두 번을 하고 이렇게 해서 클럽을 갖다 대고 이렇게 서고 이러한 동작을 프리샷 루틴이라고 하는데 프리 이전에 그러니까 샷에 전에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프리샷 루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 선수에 따라서 먼저 그립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흔들고 그립을 정렬시킨 다음에 앞에 있는 티끌에다가 이렇게 클럽을 대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세 가지 선을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면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을 갖다가 맞추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처음에 원면
3선, 그러니까 1면 3선을 맞추게 되는 건데, 첫 번째 클럽 페이스 면을 갖다가 우리가 임의로 찍어놓은 그 티끌에다가 수직으로 맞추게 되고, 그리고 이제 면을 1면을 맞췄잖아요. 이제 3선이 되는데, 그 3선을 4선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3선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2선으로 가르쳐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면을 맞췄으면 처음에 발 너비를 이렇게 뒤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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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태핑을 하면서 내 중심의 앞뒤도 맞춰보고 너비도 맞춰보는 거예요. 클럽 길이에 따라서. 그래서 앞선에서 만들어지는, 앞꿈치에서 만들어지는 이 첫 번째 선이 발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무릎과 무릎이 연결될 수 있는 이 선이 이제 두 번째 선. 그리고 굳이 만든다면 허리선이 이렇게 되진 않을 테니까 허리선에서, 허리에서 만들어진 선을 3선. 그리고 어깨에서 만들어지는 4선이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나름이에요. 선을 많이 생각해서 힘들면 그렇게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1면 3선이라고 할 때는 저는 발 앞꿈치, 그리고 허리, 그 다음에 어깨를 보통 이야기하고요. 약간 중상급자에게는 발 앞급선, 발 앞끝선, 그리고 어깨를 2선으로 해서 정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클럽을 이렇게 딱 됐어요. 그러면 이제 수직을 직각으로 맞췄고, 타겟 쪽으로. 그 다음에 발 스태핑해서 첫 번째 선 맞췄고, 그 다음에 허리선을 이렇게 맞추고, 세 번째 어깨선을 맞추는데, 얼라인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어깨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 입문 초보 과정에서 파스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딱 숙여져 있을 때 스파인 앵글, 뭐 엉덩이 각도, 허벅지, 다리 각도 뭐 그런 거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건 측면 파스처고, 정면 파스처는 손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당연히 손을 밑으로 내려잡으니까 어깨가 밑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깨가 아래로 떨어 때문에 오른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왼쪽을 바라보게 되니까 오른 어깨를 이렇게 밀어넣는 형태의 보상 동작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발 맞추는 거 너무 쉽죠? 그리고 무릎 맞추는 것도 쉽고 엉덩이 맞추는 것도 쉬워요. 근데 어깨 열려있는 걸 어깨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어깨를 편하게 이렇게 쓰잖아요? 그냥 내려다보면 전부 어깨가 왼쪽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깨를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완전히 보세요. 처음에 그냥 편하게 내려놓으면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제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쏠려 있는 것 같습니까? 이쪽으로 쏠려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어깨를, 오른 어깨만 이렇게 밀어놓으면, 클럽도 보세요.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되죠? 그럼 클럽도 딱 정렬을 해주고, 머리가 어때요? 척추선에 맞춰서 저절로 우측으로 딱 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서면 너무너무 불편해요. 처음에. 너무너무 불편한데, 이걸 못해서 골프가 안 되고 급기야 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얼라인먼트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클럽 딱 놓고, 클럽 페이스 놓고, 발 맞추고, 무릎 또는 엉덩이 맞추고, 마지막에 어깨를 쑥 밀어 넣으면 여러분들은 얼라인먼트가 끝나자마자 셋업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셋업은 공을 치기 위한 바로 직전의 준비 동작, 그 동작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백스윙을 안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드디어 백스윙 해서 백스윙 정석을 알려드릴 텐데, 약간 중상급자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L2L이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L하고 이런 식으로 공을 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로테이션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멋진 이런 드로우 구질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라인먼트가 엉망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공 있고 같은 위치에 놓고 쳐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클럽 페이스 놓고 발 스텝해서 가운데, 좋아. 가운데나 코앞이나 약간 왼쪽에다 뒀어. 내가 편한 위치. 그리고 지금은 모르지만. 근데 어깨가 정렬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L2L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몸 전체가 정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깨가 튀어나와서 이쪽이 최저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공은 팍 위에서 내려가면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순환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병호 프로, 저희 그 선생님이,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선생님은 이렇게 잡고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맞춰서 딱 보면서 정확히 맞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왼손 왼발 오른발 해서 스태핑하고 여기에서 그립을 이렇게 잡고 흔들면서 보고, 이러한 동작을 취해서 그 다음에 오른 어깨 나온 걸 탁 밀어넣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병욱 프로는 손을 잡고 들어가라고 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클럽을 먼저 놓고 스텝을 하고 스탠스를 만든 다음에 파스처 세팅하고 마지막에 어깨 탁 밀어넣는 것까지 가거나 아니면은 뭐 저같이 두 손을 잡고 가거나 뭐 어떤 걸 하건 간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프로들이 한 7대 3 비율로는 대체로 이렇게 먼저 놓고 놓은 다음에 약간의 손목을 흔드는 웨글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흔드는 동작을 웨글 동작을 하고 어깨 딱 맞춘 다음에 타겟 한번 마지막에 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L 하고 이렇게 치는 형태의 샷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다시 이제 순서를 이제 보여드립니다. 우리 지금 처음에 그 그립에서부터 얼라인먼트까지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봅니다. 여기에서 자, 뭐 그립을 잡았다 치고 아니면은 이렇게 잡고 우리가 그립부터 잡았으니까 그립 잡고 그 다음에 스탠스 하고 그 다음에 클럽 갖다 놓고 이제 에임을 했으니까 에임은 처음에 이 상태에서 어깨 튀어나온 걸 밑으로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윙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몰라요.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 중급자분들에게 또는 상급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얼라인먼트가 잘못돼서 골프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문 초보 골퍼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보셔야 합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요. 참 이게 야속해요. 저는 그 어깨 위에 우리가 보통 어깨 정렬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깨선이 타겟 라인하고 평행이 돼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참 안타까운 게 골프에서는 머리가 어깨 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보면 바로 잘 봅니다. 제 타겟은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타겟이에요. 그래서 요 타워가 타겟인데 요 타겟이 요 공과 지금 직선으로 연결이 돼 있는 곳이고 제 어깨선은 요 옆쪽으로 요렇게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발 스탠스를 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어깨 위에 머리가 물론 약간 앞으로 나가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얘만큼은 눈이 안 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본다면 꼭 어디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내가 이쪽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골프가 참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는 것처럼 느껴져야지 마음이 편한데 이병옥 프로가 하라는 대로 탁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어깨까지 집어넣었어요. 그 상태에서 딱 보니까 타겟을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내 몸이 타겟보다 왼쪽 편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에임이나 또는 얼라인먼트가 잘못된 분들 중에 이러한 형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도는 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냥 나는 잘 섰다 했는데 쳤더니 공이 자꾸 왼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공을 왼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가는 걸 이렇게 해서 밀어치죠. 밀어치니까 똑바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그래요. 아, 이 프로 왜 자꾸 왼쪽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또 오니까 그러네? 이렇게 놓고 쳤더니 또 여기서 이렇게 공을 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치아 교정은 잘 되라고 교정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뒤틀리는 것도 스물 조금씩 그렇게 틀어지고 나중에는 서서히 틀어진 만큼 여러분들은 정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병호 프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걸로 좋아.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돼?
알려줘야지.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삼각관계를 좀 피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짝꿍을 2대2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딱 자기 카운터파트를 2대2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공은 반드시 타겟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친구예요. 공은. 그래서 클럽도 놓고 공을 그쪽으로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공보다 이렇게 왼쪽 한 뭐 1m 안쪽으로 해서 내 몸이 와 있을 때는 이 어깨선상으로 여러분들이 타겟보다 왼쪽에다가 내 임의의 타겟을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이걸 미니로 이제 축소시켜 볼게요. 축소시켜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공이 있고 타겟이 이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자꾸 이쪽으로 의식하는 게 아니라 이쪽을 내가 돌아봐요. 왜냐면 어깨를 저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돌아서 있고 클럽이 이쪽을 보겠죠. 분명히 요 부분이 이 공을 갖다 놓는 게 더 이해가 쉽겠네요. 요렇게 놓는 게 이 공과 이 공이 파트너고 그리고 이 공은 지금 없는 거고 이게 저예요. 저. 그래서 이 지금 이 공은 아예 없죠. 없는 상태에서 원래는 그냥 맞춰줘야 되는데 저 제가 자꾸 저쪽 타겟에 욕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중요한 이 공은 이 공과 아예 멀어지는 이쪽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공이 날아가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땡겨쳐서 이쪽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이러면 최고 악순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왼쪽에 하나의 점을 임의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은 타겟과 소통을 하게 하고 나는 이 임의의 왼쪽에 있는 점과 소통을 하게 하는 그래서 에임을 할 때 늘 섰을 때 타겟이 우측에 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친구니까 내 몸과는 그래서 타겟보다 왼쪽에 있는 그 라인에다가 하나의 점을 만들어서 직사각형 셋업법을 정확히 익히셔야 여러분들이 쉽게 골프를 치실 수가 있습니다. 직사각형. 그러면 그 직사각형 정도는 어느 정도가 좋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체로 10% 정도 저는 봐요. 10%. 그러면 100m면 왼쪽으로 10m, 200m면 왼쪽으로 20m인데 그 이게 원근법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건 넓지만 쭉 멀수록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쪽에서 10m라는 건 아 저쯤이 10m겠구나. 저렇게 멀다면 여기에서 실제로 보면 요만큼이 10m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한 300m짜리면 요만큼이 10m일 수도 있고 그렇죠? 가깝다면 요만큼이 10m일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그 정도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뭐 계산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쉬운 방법은 그렇게 직사각형 얼라인먼트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내가 정상적으로 얼라인먼트를 한 다음에 딱 봤을 때 타겟이 내 어깨보다 훨씬 이쪽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셋업을 하고 얼라인먼트도 잘 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여러분들이 아 저쪽이구나 해서 스윙이 저쪽으로 나가줘야지 막 왼쪽으로 당기고 그런 형태로 취하게 되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본형이고 나중에는 뭐 여기에서 심지어 어깨를 이렇게 돌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쪽으로 날아가야 되지만 굳이 그쪽으로 출발 안 시키더라도 인으로 가서 우측으로 출발을 시키면 결국에 떨어지는 포인트를 가운데로 가지고 오는 이런 타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골프는 똑바로 나갈 수 없거든요. 골프공은. 그래서 그런 응용을 하기 이전에 어떤 게 원칙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거예요. 또 반대로 똑바로 치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치지만 페이드로 쳐서 들어오게 치는 거예요. 근데 저건 좀 페이드는 덜 들어왔네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지금은. 지금은 정확히 어깨 정렬을 해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세게 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꼭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 내가 에임에 비해서 잘 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윙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공을 오른쪽에다가 둔다. 그래서 우측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우측으로 출발을 시켜서 가운데로 가지고 온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 지금 뒷부분은 제가 중상급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그 입문 초보자를 위한 레슨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셋업. 셋업이라는 큰 나무 아래에서 그립이라는 가지, 그리고 스탠스, 파스처, 그
그다음에 공위치 그리고 마지막 에임과 얼라인먼트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프리샷 루틴이라는 것도 들어있었죠. 샷 이전에 해야 되는 그 순서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쭉 한번 보세요. 아마도 제가 지금껏 레슨한 것 중에 그립에서부터 얼라인먼트, 즉 셋업 마무리까지 가장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직접 오프라인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뵌다면 그분에 맞는 그런 스타일에 맞게끔 어드레스 형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직접 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불특정 다수의 구독자를 위한 레슨을 진행을 했으니까 궁금한 점은 질문 남겨주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제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스킵하지 마세요. 광고 스킵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셔서 골프 입문은 이 과정으로 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저희 이병옥 골프학교 특히 유튜브 채널 골프의 빛이다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셋업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입문 초보자를 위해서 그 백스윙을 드디어 이제 곧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테이크백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같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참 바쁘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의 미치다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